언약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게 하사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내가 부족한 줄 아시고 부르시며 권능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나를 파송하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파송하신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게 하사 우리의 가정과 산업이 다 회복되게 하소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는 모두가 어려움 속에 있고 교회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혹시 두려움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의 고난을 통해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무지함을 보며 전도자의 비밀을 가지게 하소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 빠지지 않게 나를 도우소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를 회복하면 문제가 당장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귀신 문화에 빠져있는 세상 속에서 정확한 답을 전달하게 하소서.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바알세불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에게도 당연히 핍박이 올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사단의 역사와 귀신의 문화 속에서 교회가 정확한 답을 전달하게 하소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길,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주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는 전도자의 비밀을 알고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결론과 해답을 가지고 현장을 기다리게 하소서. 우리는 마귀의 세력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소서. 복음운동을 통해 마귀의 자녀를 빼앗아오는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나 마귀의 세력은 반드시 무너질 것을 믿고 기다리게 하소서.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를 건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어려움이 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찾아올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핍박이 있을수록 복음을 누리게 하소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잠시요, 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지하게 하소서. 언약 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복음 가진 나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생명이 자라 나무가 되고 핍박자도 찾아와 깃들고 힘을 얻게 되는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게 나를 인도하소서.
내게 승리하는 다른 방법과 비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비밀 가진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은 희망이 없기에 부족한 나를 불러 유일한 대안, 한 사람으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이 언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자의 비밀을 가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